한국 화장품 주셨고요. 매수가가 8,700원, 비중은 40%입니다. 자, 우선 오늘장 종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종가 기준으로 지금 7,67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수가도 이탈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비중이 적지 않다 보니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전문가님, 한국 화장품은 저희가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이 있을까요? 자, 한국 화장품,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게 없네요. 반등 줄 겁니다.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이런 애들이 다시 올라옵니다. 차트를 보면은,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하락 트렌드 같고 죽어 있는 것 같고 뭐 안 좋아 보이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. 이렇게 지금 죽어 있는 흐름들은 이미 여기서 끝난 것 같고 들어주고 조정받고 다시 들어주죠. 박스권의 흐름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는 흐름입니다. 거기다 뭐 K화장품 뭐 외국에서 잘 팔린다는 얘기 최근에도 있었고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고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흐름까지도 이겨내고 다시 반등 주면서 이게 또 뭐 헬스 테마로 화장품주들이 뭐 엮였다라는 기사 나오는데 저는 그쪽이 왜 엮여 그렇게 되는지는 그렇게 크게 믿음은 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쪽이 뭐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9,000원 근처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 보이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애들이 지금 모양이들이 많죠.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이 순환을 잘합니다.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니까 얘도 한 번씩은 순환을 하면서 수익을 한번 빠져나올 때 지금은 박스권장입니다. 그대로 냅뒀다가는 안 돼요. 최근에 물렸다 싶은 자리가 있으면 반등을 줄 때 한번 팔아야 돼요. 그리고 기다리면 또 내려옵니다. 그 테마주는 계속 돌아가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갔죠. 기다리면 또 밀릴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걔네들을 또 사기 위해서라도 얘가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제약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면 되고 제약주 조정 안 받고 날아다니면 제약주들도 그 안에서 테마가 또 여러 개 또 나뉘어지니까 뭐 mRNA 백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과거서부터 뭐 코로나 뭐 진단 시약 뭐 키트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하여튼간 제약주들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으니까 뭐 신약이 됐든 뭐가 됐든 테마주의 흐름들이 지금 계속 순환하는 게 너무 잘 보입니다. 그러니까 돈단 말이에요 지금 테마주들이.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테마로서 수익을 줄 때 빠져나오시면 되겠다.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요. 지수가 2,900, 3,000 넘어가면 굳이 사고팔고 안 해도 됩니다. 귀찮게 뭘 사고팔고요. 지수 3,000 넘어가면 3,200 가고 3,500 가고 노리는 거죠. 근데 지금은 3,000을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. 그러니까 한번 흔들어놨기 때문에 저항대가 많아요. 물린 사람들도 많고. 그래서 전략은 수익은 나올 수 있는데 욕심을 내지 말고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든 아니면 다른 테마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